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예술을 연구하는 씨아트입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그림 그릴 때 유용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치 곤란하게 짧아진 연필은 깍지를 끼우면 손쉽게 해결됩니다. 깍지를 사용하게 되면 짧은 연필도 힘 조절하기가 쉬워지고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깍지의 모양은 원, 육각형 등이 있으며 본인에게 맞는 것으로 한두 개 정도 구비해 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연필은 되도록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특히 B계열 연필들은 심이 무르기 때문에 떨어뜨리게 되면 연필 안에서 심이 부러져서 깎을 때마다 바로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필을 쓰다 보면 연필심 끝이 뭉툭해지는데 이때 연필을 돌려가며 선을 쓰면 자주 깎아주지 않아도 샤프하게 선을 쓸 수 있습니다. 간혹 2B 연필을 4B 연필처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4B의 느낌을 내려면 손에 힘을 더 가해야 해서 무리가 올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번들거리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의도에 맞는 연필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시작한 그림은 끝까지 완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그림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는 도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버린다면 그림 실력은 더디게 성장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완성의 느낌을 내보려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 더 나은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일주일만 안 그려도 손이 굳기 때문에 꾸준히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손에 탄력이 붙어서 그리는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림을 그린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초 드로잉 하는 것을 지겨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팁은 그림에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멈춤 없이 쭉쭉 그릴 수 있어요. 씨아트는 당신의 그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